전염병. 전염병은 병용균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고통이나 생명을 잃게 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에 피해를 끼치며 세계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를. 아무튼 중국은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사스의 악몽을 떠올리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중국에서 발생한 역대급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첫 번째, 베스트.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 질병은 유럽 인구 7,500만 명 중 2,500만 명의 목숨을 뺏어간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페스트균에 감염되면 급성으로 일어나게 되어 페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야생 다람쥐나 들쥐 등의 전염병으로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이 벼룩은 사람을 물면 사람은 페스트균에 감염됩니다. 드물지만 폐렴형 페스트도 있는데 폐렴형 페스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침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고 증상이 매우 빠르게 발생되어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죠. 페스트는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에 잠복기를 거치고 폐렴형 페스트는 하루에서 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발열, 오한, 두통, 전신통증,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류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소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현재는 조기 진단 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망률이 높아져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페스트의 발원지는 중국으로 발표되었고 2019년 작년에도 폐렴형 흑사병 환자가 나타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질병으로 손꼽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스. 2002년 중국 남부의 광둥 지방에서 나타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현재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이며 변이된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에 전파되는 경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를 통하여 눈, 코, 입 등에 침투해서 말이죠. 이틀에서 일주일 동안 잠복기를 거쳐 38도가 넘는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을 수반하고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 혈중 산소 농도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 2주 이상 지속되며 호흡 기능이 크게 나빠지고 급성 호흡곤란 및 다기관 주전증으로 진행되죠.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개월 동안 37개국에서 8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774명이 사망하여 사망률 9.6%로 보고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바이러스를 숨기기 급급했고 어설픈 대응과 대처에 일이 커졌으며 사람들은 분노했죠. 세 번째, 조류독감.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닭이나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가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조류독감이라고도 하며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됩니다.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발생하는 전염병이죠.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 또는 조류의 배설물 접촉으로 발생하거나 드물게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발열, 오한,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 사례 376건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238건으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는데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임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조류독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네 번째, 수족구병. 수족구병은 이름과 똑같이 입,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소화에서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공기로 전염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접촉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옮기도 하고 타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흔하지 않지만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이죠. 2010년에 중국에서 43만 명이 감염되었고 260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한폐렴. 전 세계를 또 한 번 집중시키고 있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한 폐렴은 2019년 12월 12일 최초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19일이 지나 12월 31일에 우한 폐렴 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스 바이러스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에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사스 때와 같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우한 폐렴의 증상으로 코감기 또는 폐렴과 증상이 비슷하며 구토와 설사, 탈수, 식욕부진, 무기력함을 일으킵니다. 또한 치료할 방법이 없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따로 없다는 게 문제이죠. 현재 사망률 또한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며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스와 우한폐렴의 발병 시기와 확산 양상이 매우 비슷한 점을 봐서 이번 우한폐렴에 대한 대처 방식은 사스 바이러스 때와 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챙기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